본 사건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입니다. 이는 4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오랜 고민 끝에 지난 7월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피해자가 곧바로 고소를 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조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거나 피해를 사소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져서 더 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부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시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했습니다. 본인의 속옷 차림 사진 전송, 늦은 밤 비밀 탈방 대화 요구, 음란한 문자 발송 등 점점 가해의 수위는 심각해졌고 심지어 부서 변동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개인적 연락이 지속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구 천만 명의 대도시인 서울시장이 갖는 엄청난 위력 속에서 어떠한 거부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전형적인 위력 성폭력의 특성을 그대로 보였습니다.